베트남 동당역의 모습인데 학생들이 이제 꽃다발을 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올 때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떠날 때도 베트남 시민들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 이번 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교수님, 사실 이 베트남 일정을 조금 축소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치민 묘소는 참배를 하고 이제 떠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정을 축소했습니다. 그 일정 축소는 이제 만약에 잘 됐다고 한다면 네. 그 사전에 시찰단이 미리 갔었던 하롱베이라든지 하이폰 같은 네. 관광단지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시찰해서 개혁개방의 의지 이런 것들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은 좀 없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을 지배하는 이제 집단지도 체제의 이제 주요 3인방을 다 만나야 되는데 예. 애초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짧게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일정이 있었을 텐데 어제 오후에 몰아서 그냥 이 주석과 국회의장과 총리를 다 만나는 면담으로 예. 압축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묘소에 헌화하는 것은 빼먹을 수가 없는 게 58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처음 이 호찌민을 만나러 갔을 때 당연히 호찌민과 굉장히 포옹을 크게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북한과의 긴밀한 형제국가의 그런 우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정은이 돌아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회담이 결렬되고 빈손으로 가는데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양국 관계 정상화 예.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선대의 어떤 협력을 그대로 확인하는 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컷은 바로 저 묘소에 헌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는 부분하고 북한과 베트남의 양국 관계가 아주 탄탄한 반석이 올라갔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묘소 헌화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오늘 일정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을 소화해서 지금 급하게 서둘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호치민의 이 묘소 참배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더 큰 의미를 줬다고 생각이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녁 베트남 이제 주석과 만찬도 했고 했지만 뭐 사실은 뭐 만찬이니까 즐거운 자리니까 우선은 웃는 뭐 표정이 좀 잡히긴 했어요. 하지만 25시간 만에 결렬된 뒤에 25시간 어제 낮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석궁을 방문할 당시에는 굉장히 굳은 표정이 역력했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교 행사기 때문에 돌아가는 순간까지는 계속 밝은 모습,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인 만큼 그걸 다 감출 수는 없나 봐요. 예. 표정이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가끔씩 나타날 모습, 힘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그런 것은 이제 돌아가서 북한도 나름대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상응 조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새로운 협상 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올 때처럼 일단은 동당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상 경로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상 경로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평양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베이징이나 아니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혹시나 시진핑 주석을 잠깐이라도 만날 거냐 하는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예측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네. 일정을 대부분 다 땡겨서 했어요. 네. 땡겨서 하고 지금 일찍 출발하는 거잖아요. 원래 예. 일정보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정을 어제 다 땡겨서 하고 오늘은 아침에 일정만 하고 좀 빨리 출발하는 건데 양해 중간에 수요일 아침에 잠깐 뭐 시간이 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 일부에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해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새벽에라도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네. 혹시나 잠깐이라도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금 빈소로 돌아가는 마당이잖아요. 이 마당에 중국의 어떤 그 뭐 회담 내용도 얘기하고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에 가면서 만나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양해 기간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 일찍 출발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어서 네. 지금 뭐 단순히 평양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들렸다 갈지는 좀 두고 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 보면 교수님 이제 네. 이번에 회담의 결렬이 되면서 우방국이죠. 북한의 우방국이 뭐 러시아나 중국의 지지를 더 얻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면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네. 좀 만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이제 오늘 내일이면 이제 다 확인이 될 텐데 최진봉 예. 교수님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하셨으니까 저는 네. 없다고 하면서 네. 토요 랭킹스에 이제 균형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
아니,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58년도랑 64년도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돌아갈 때는 그 당시에 마오쩌둥 주석을 만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베트남도 같은 형제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도 형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돌아가는 길에 뭐 같이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주된 핵심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을 져가지고 성과를 얻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로 만약에 했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서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귀국길에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보면 합의문 내가지고 만족스럽게 갔습니다만 귀국길에 가지 않았고 물론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만은 그 다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중국을 그렇죠.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길에 가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도 북한 인민들한테 보일 때 꼭 큰형을 만나고 가야 되느냐 이런 식의 좀 부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다 이번에 결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결렬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또 큰형을 만나서 인사하고 간다는 것이 김정은도 부담스럽고 저는 시진핑 주석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중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심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3월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지금 단판을 질 일이 굉장히 큰 게 남아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조금 좀 삐져가지고 온 동생을 만나는 게 예를 들면 이 말씀 좀 근데 또 형 입장에서 달래줘야 되는 거 달래줘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귀국길에는 제가 볼 때 아닐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내일부터 양해가 열리기 때문에 네. 양해 중에는 중국의 지도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징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올라가면서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기도 부담스럽고 일정상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제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했으면 러시아에 대한 정상회담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죠. 네. 결국 그것은 중국이고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아직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사실 작년 하반기쯤 그것이 예상되었는데 올해로 넘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하고의 정상회담 조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서도 저도 최진봉 교수님 옆쪽에 앉았으니까 이쪽의 균형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만나는 게 지금 적정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는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모양새가 약간 나오는 산물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남으로 해서 우리 위대한 지도자가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를 다 만나고 베트남에서 성과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일 날 오전에 만약에 시간이 난다면 그때를 활용하러 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길성 외무성 부상도 네. 베이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들. 뭐, 예. 네. 예. 아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렇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는 어디 역에서 내려가지고 담배도 피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중국의 어떤 역에는 좀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그 난닝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중국을 경유해서 가니까 예. 뭐 잠시 정차하는 역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들르냐에 따라서 사실은 행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에 가가지고 개혁 개방을 좀 본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 기간에 중국의 지도자가 베이징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일종의 관례입니다. 네. 몇 번의 애회가 있다고 하지만 베이징으로 들어온 외교사들을 한두 번 만난 것이지 그 중국의 지도자가 양해 기간에 베이징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이 가려면 베이징을 들려야 됩니다. 꼭 베이징을 가야 됩니다. 들려야 되는데 예. 베이징을 들렸을 때 중국에는 그 두 개의 양해라는 엄청난 정치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김정은을 잠시 만나고 시진핑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면 일정 정도의 프로토콜과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네.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가능한 방식은 이번에 그냥 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특사를 중국에 보낸다든지 해서 이 방문의 결과를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조만간 북중 정상회담을 다시 정식으로 열어서 다시 김정은이 대미 전략을 중국과 협의하는 모습 이런 것들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포장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사실 북한 언론들이 이제 회담 결렬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는데 전 가장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바로바로 비난을 하는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비난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예, 지금은 생각하는 행동 아닐까요? 지금은 미국을 비난할 수가 없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의 비난 내용을 넣으면 내용이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비난을 그러니까 결렬했으니까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정상회담 자체는 북한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는 완전 무결한 존재입니다. 실수란 게 없어요. 100점 100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성과를 내놓는 게 북한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포장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미국하고의 협상이 잘 안 될 때 뭐 이제 그 이야기를 서서히 꺼내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 이런 부분을 강조해 나가겠죠. 이번 정상회담 향후 며칠은 계속해서 성공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순방 그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결렬이 됐는데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만으로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포장을 할 것이다. 예, 지금도 그러고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상 북한의 최고 존엄 지도자가 그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고 며칠 동안 해외에 가서 하노이에서 있다 왔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정말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도 결렬 소식을 전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회담을 했고 새롭게 만나기로 또 약속을 했다. 상봉을 약속했다라고 일단 마무리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이 아니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돌아가서 당분간은 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실무 접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김영철이 한번 또 폼페이오를 만난다든지 폼페이오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미국 측 요구에 대해서 또 실무 협상에 또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런 요구를 놓고 갑론을박할 때 노동신문 같은 데서 세게 북을 비난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 시차를 좀 두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이 베트남을 떠나는 뒷모습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한에 돌아갔을 때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